성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회고록을 펴냈는데 그 회고록에 아주 문제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송민순 장관이 쓴 회고록의 제목이 빙하는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한 560페이지짜리 되는 아주 두꺼운 분량의 회고록인데 그 중에 문제되는 대목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07년도 11월 달에 UN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때 우리 정부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물어봐서 우리 입장을 결정하고 기권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실관계를 다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서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 10월 4일날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한 달 뒤의 일인데 두 정상이 14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 정상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후속 회담들이 막 열리는데 그거를 위해서 북한의 총리가 우리 서울에 왔습니다. 그게 1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귀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각급 장관들 회담이 예정돼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회담, 또 무슨 산업부 장관회담, 각급 장관회담들이 예정돼 있었고 또 특히나 북한이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시설들을 불능화,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불능화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UN에서 인권 결의안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논의했던 거죠. 그래서 11월 15일날 안보정책조정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립니다. 이 안보정책조정회의는 청와대의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비서실장이 모든 것을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실장 체제로 유지됐었어요. 하나는 비서실장, 하나는 정책실장, 또 하나는 안보실장. 이 세 사람이 모두가 동등하게, 동등한 지위에서 일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결의안 문제와 관련돼서는 안보실장, 당시 백종천 안보실장인데 그분이 주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11월 15일이에요. 이때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비서실장, 뭐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송민순 장관도 회고록에 써놨던 것처럼 외교부 장관 송민순 한 사람을 빼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는 기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다수 의견은 기권이고 소수 의견은 찬성입니다. 이 가운데서 대통령이 판단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다음날 11월 16일날 청와대 관저에다가 당사자들 다 부릅니다. 역시 똑같이 외교 안보 관계 장관들이 모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하고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격론을 벌여요. 그런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청와대의 실장들도 세 개의 주요 축을 둬서 움직였지만 장관들도 세 개의 중심축을 뒀어요. 하나는 책임총리제라고 그래가지고 이해찬 총리를 했고 경제부총리가 있고 통일부총리가 있고 사회부총리가 있었죠. 그중에 통일부총리가 외교안보관계는 관장하는 최고장관이었습니다. 책임장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거는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기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송민순 장관은 한미관계를 고려해서 찬성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에는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실험도 해서 우리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회담이 막 벌어지고 있는 판이니까 기권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렸는데 송민순 장관 생각에는 이게 잘못된 결정이다 해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A4용지 4장짜리에 일종의 상소문을 쓴 거죠. 대통령님 제거하십시오. 이거 도저히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받아보고 저 UN 총회에 나가가지고 표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주 UN 대사가 나가서 표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 주 UN 대사가 표결을 하게 되는데 이 지시를 내릴 외교부 장관이 한사코 찬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요. 그러지 말고 저 송민순 장관을 불러서 다시 논의를 해봐라. 잘 얘기를 해봐라. 저렇게 주무 장관이 자꾸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다시 잘 설득해봐라. 그래가지고 비공식 안보관계 장관 회의가 또 열립니다. 이때도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관해서 열어요. 11월 18일 회의인데 송민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렇게 자기가 자꾸 찬성문을 주장하니까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에게 물어보자 라고 제안하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게 좋겠다 해서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기권하자 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하위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북한한테 물어봐서 결정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얘기는 북한한테 통보는 해주자. 우리가 아무 소리 안고 있다가 덜컥 유엔에서 기권해버리면 응? 북한이 저놈들이 응? 그런다 싶어서 혹시 남북관계가 어쩔지 모르니 우리가 기권하기로 했으니 남북 대화나 이런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해가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통보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통보했더니 북한의 입장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북한은 당신들 절대 찬성하면 안 돼. 뭐 이런 입장을 냈을 것 아니겠어요? 그 결과를, 그래서 만약에 찬성하게 되면 남북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가만 안 있겠다는 식의, 그래서 남한 정부의 선택을 유의해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11월 20일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 참석하려고 출국했던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거를 보고 받으면서 대통령이 이날 한국 시간으로 11월 21일 날 유엔에서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11월 20일 날 최종적으로 기권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을 가지고 지금 송민순 장관이 회고록을 그렇게 쓴 거죠. 근데 송민순 장관 입장에서 보면 그럴 법도 해요. 왜? 본인은 찬성론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끝내 안 된다고 해서 기권을 했다고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송민순 장관은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가 찬성할 거다. 그러니 유엔 결의안의 수준을 좀 낮춰다오.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좀 수준을 좀 낮춰다오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외교를 하고 다녔었어요. 외교를.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기권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본인이 참 당혹스럽고 머쓱했다. 라고 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래서 사전에 물어보고 북한의 무슨 입장을 들어서 기권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우리의 선택을 북한에 통보해 주기로 한 것이 진실인데 저는 가사 북한에게 우리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북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외교를 하고 국제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북한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때는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거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고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나올 건지 일본은 어떻게 나올 건지
또 우리가 기권할 때 북한이나 미국은 어떻게 나올 건지를 둘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남과 북이 무슨 대결하고 있고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서로 막 대화를 나누고 막 얘기를 하는 차원이었어요. 뭔가 잘해보자고 막 하는 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2002년도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둘이 만나봤잖아요. 둘이 회담 보고 와서는 김정일 위원장은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상암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북한 공동 축구가 축구 시합이 벌어졌잖아요. 축구 시합 때 대한축구협회가 태극기를 응원단들이 흔들 게 아니고 한반도기를 흔들기로 했는데 태극기를 흔들었거든.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저 의원이 정몽준 축구협회장한테 당신 말이야 북한하고 실컷 한반도기 흔들기로 약속했는데 태극기를 흔들면 어떻게냐고 막 화를 냈어요. 또 우리 붉은악마 응원단이 대한민국 이렇게 안 외치고 통일조국 이렇게 외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붉은악마 응원단이 대한민국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놀래가지고 정몽준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려고 그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게 남북관계인 거예요. 네? 그래서 2002년도에 신동아 동아일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는데 신동아 기자가 묻습니다. 북한하고 인권 문제 등 남북 간의 갈등이 되는 여러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때는 대통령 시절이 아니었지. 뭐라고 그러냐. 상대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겠다고 앉아가지고 인권 뭐 이런 문제 꺼내면 그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기자한테.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거 꺼내면 안 된다. 대화하겠다고 앉아서. 그런 얘기였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인데 그걸 인정 안 할 도리가 있냐?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김정일을 만나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잣대로 북한한테 물어봐서 이것을 결정했다. 국기 문란이다. 내통이다. 무슨 반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얼마나 시대착오적입니까? 이렇게 남북관계를 온통 파탄시켜버리고 서로 긴급한 상황에서 핫라인조차도 끊어져가지고 일촉즉발 자그마한 도발 총알 하나만 넘어가도 전쟁이 나게 생기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국민이 다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다가 덜컥 전쟁이라도 나면 어떨 것이냐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잣대를 가지고 없는 사실을 꾸며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송민순 장관은요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장으로 가기 전에 외교부 장관이었잖아요. 그 외교부 장관 하면서 끝나면서 유엔 총장으로 갔는데 그 후임 장관이 송민순 장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외교관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싱크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반기문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10월 4일날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저 빙하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회고록에도 한겨레신문 기자가 일일이 분석을 했더라고. 560페이지 가운데 반기문을 좋게 평가하는 대목, 반기문을 언급한 대목이 32번 나온다. 그리고 문재인은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세 군데에서 다 문재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약간 폄하하는 이런 글들을 쓰여져 있다. 그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반기문을 띄우려고 그리고 문재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썼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송민순 장관은 이 책을 내기 전에 자기하고 친분이 두터운 기자를 만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게 나가면 어떻겠느냐 국민들 여론이 어떻겠느냐라고 사전에 탐문도 해봤습니다. 의도를 갖고 쓴 겁니다. 이게 나오니까 새누리당이 부랴부랴 얼씨구나 좋은 먹잇감을 하나 골랐다 해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헐뜯고 있고 색깔론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색깔론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는 생각하지만 지난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잊지도 않은 노무현 NLL 포기 발언 때문에 저희들이 분노를 삼켜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저들이 아무것도 내세울 국정의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야당을 흠집내서 집권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선거 전략의 일환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최순실 비리가 참 한도 끝도 없이 나오지요? 무슨 학교 면접시험 보는데 승마복을 입고 금메달을 걸고 갑니까? 결석하면 절대로 학점을 줄 수 없는 이화여대 학칙을 고쳐가지고 그 학칙 1호 수혜자가 바로 최순실 씨 딸내미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대회에 나가면 출석 안 해도 된다, 결석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이번에 학칙을 이번에 바꿨어요. 2016년 6월달에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소득 적용해요. 3월달부터 적용하자고. 이게 이화여대 학칙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결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유급당해야 되거든? 1학년 때, 1학년 때 0.11점 나왔잖아요. 4.3 만점에. F학점도 그런 F학점이 아니면 거의 0점입니다. 그러고 휴학하고 다시 2학년 들어왔는데 2학년 1학기 내내 출석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되면 두 번 유급당하고 두 번 유급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적당하는 거잖아요. 이걸 살리려고 최순실 씨가 지도교수를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학점이 막 올라가잖아요. 맞춤법도 틀렸는데 말이 똑바로 가는 것을 직진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직진. 그거를 진직성이라고 썼어. 한 페이지짜리 리포트에다가. 그거를 교수님이 오타가 났네요. 고치세요. 이렇게 각주를 달아줘가지고 보내주잖아요. 이렇게 학점 받는 학생들 있습니까? 또 결석이 너무 누적돼서 안 되니까 그러면 국제대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증명을 내라. 그러면 출석으로 인정해줄게. 해서 증명서를 냈다고 해서 봤는데 4월 달에 냈다는 자료에 9월 달 출전 기록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국정감사 자료라고 이대가 국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2학년 1학기 올 7월 달이면 1학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출석 점수를 다 계산해서 학점을 매겨야 되는데 어찌 9월 달 외국 나가서 대회한 기록이 1학기 때 들어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짓을 벌여놓고도 이대 총장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폭폭할 노릇인데 이게 최순실이 진짜 실세는 실세인 모양이에요. 이거를 덮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더 이거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오죽하면 이정현이가 단식을 다 했겠어요. 그걸로 덮이는가 했는데 최순실이 또 나와. 또 나오니까 또 이번에는 또 이걸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아니고 김용희 의원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감잡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용희 원장님이 일찍 오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서은영 원장님 피아노를 김용희 원장님 여기 모셔다가 함께 듣고 바로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